여덟 번째 혼트 가겠습니다. 혼 안녕. 우리 목요일마다 하는 핸드스탠드 홀드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벽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월클라임. 발끝을 하늘로 밀고 내가 벽인지 벽이 나인지 벽과 하나가 되면 어느새 시간이 다 가 있을 거예요. 내려올 때는 스텝을 최소한 4스텝 정도 하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벽을 등지고 발 차서 올라가는 동작으로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해주세요. 시선은 손과 손 사이를 뚫어져라 보시고 내려올 때 층간 소음에 유의해서 사뿐히 내려옵니다. 불가능하신 분은 적당히 올라가시고 허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게 배를 수축해서 등을 살짝 굴립니다. 편팔 플랭크를 해도 좋고요. 팔꿈치 대고 하는 플랭크. 플랭크로 운동 강도 조절하는 방법은 뒤에 있는 발 앞꿈치로 체중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스러스터인데 뭐라도 하나 준비하세요. 저는 런던 드라이 진을 준비했어요. 편안하게 잡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러스터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쿼트 하고 위로 프레스. 우리가 집에 보통 대단한 중량은 없어요. 중량 운동하면서 운동한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안 움직이던 어깨를 좀 많이 움직여준다, 가동성을 계속 확보해준다는 생각으로 예쁘게 만세하겠습니다. 이 두 동작으로 재밌게 혼트 하시고요. 자,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